네, 안녕하세요. 김한복입니다. 오늘은 워모디오사에서 발표한 WA87R2에 대한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작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WA87 제품을 한번 리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워모디오에서 다시 또 이 리비전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리비전 제품을 발표했다는 건 아마 WA87이 잘 팔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많이 팔렸으니까 리비전을 내놨겠죠. 많이 안 팔렸으면 리비전은 당연히 안 내놨겠지. 그래서 실제로 진짜 우리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WA87을 사용하시는 것 같고 장터에 매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리비전 R2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는데 이렇게 뭐랄까요? 기존 제품의 리비전 버전이 나오는 게 그렇게 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이 87, 그 U87을 복각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쨌든 소비자로부터 어떤 굉장히 구매 욕구 또 호기심을 많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또 어떤 마케팅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굳이 다른 이름으로 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WA87R2라는 이름으로 뭐 내놓지 않았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받아 들었는데요, 얘가 바로 이제 WA87R2입니다 일단 제가 얘를 이제 처음 받아들고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이 마이크가 겁나 무거워요. 뭐 이전에 써봤던 마이크들 중에서도 무거운 마이크가 있긴 했었는데 얘가 거의 탑급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잡아본 마이크들 중에서는 가장 무겁지 않나. 웬만한 진공관 마이크보다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무게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 마이크 자체 무게는 스펙이 없더라고요. 제가 또 전자 저울이라도 있었으면 달아봤을 텐데 패키지 무게는 있는데 이 마이크 자체의 무게는 없어요. 어쨌든 제가 볼 때 1kg가 넘습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소유주의 017 마이크가 꽤 무거웠었거든요. 그 마이크가 950g이에요 근데 그 마이크보다도 얘가 무거운 것 같고, 또 웜오디오에서 그 와47이었나? WA47 그 마이크도 되게 무거웠는데 아마 그거랑 비슷하거나 얘가 더 무거울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무겁습니다. 뭐 근데 마이크가 무거운 게 뭐 특별히 좋을 건 없죠. 뭐 그게 성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무게가 무거운 거는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사실 쇼마운트에 얘를 이렇게 장착하잖아요. 그러면 쇼마운트가 이렇게 숙여져 자꾸 숙여지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 이제 T자형 마이크 스탠드 같은 경우 이제 기울어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마이크가 무거운 것 자체는 장점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어찌 됐든 간에 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겠죠. 아마 이전에 와87보다도 크기 자체가 커진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워모디오사 측에서도 항상 설명서에도 그렇고 뭐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나와있지만 U87에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AI 모델을 복각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은 U87 AI 모델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숙명적으로 U87 AI와 자꾸 비교를 하겠죠. 저 또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U87 AI입니다. 네. 사실 전 얘를 사기 전까지, 손에 직접 이렇게 들어보기 전까지 얘가 특별히 고급지다, 비싸 보인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했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이제 많은 마이크들을 또 써보니까 얘가 은근히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얘가 좀 비싸 보여요. 비싸 보이고 이 재질, 이게 뭐 니켈 바디겠죠? 근데 뭔가 고급죠. 이게 얘네들이 못 따라오는 뭔가가 있는지, 제가 재질 자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뭔가 얘가 어쨌든 고급집니다. 뭐 가격을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얘가 비싸기도 하지만 어쨌든 고급지고, 노이만 마이크가 아닌 타회사 제품에서는 이런 어떤 고급진 느낌을 잘 받기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찌됐든 노이만은 뭐 비싸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실제로 겁나 비싸고, 얘 둘을 비교하면요 크기가 꽤나 차이가 납니다. 그죠? 꽤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얘가 아빠 엄마 같네요. 맞지?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마이크 뭐 길게 얘기할 게 없죠. 마이크는 녹음해서 들어보면 가장 쉬운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마이크 리뷰들처럼 당연히 이제 녹음을 해봤고요. 저는 항상 마이크 녹음을 할 때 동시에 녹음하는 걸 어쨌든 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녹음하고 마이크 케이블도 다 같게 하고 마이크가 거리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비슷하게, 뭐 완벽하게 동일할 순 없죠. 얘네가 아예 겹쳐 있을 순 없으니까 최대한 동등한 조건으로, 그리고 이제 마이크 게인값도 최대한 서로 맞춰가지고 레벨 차가 거의 없도록 해서 녹음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까마득한 어둠과 슬픔만이 가득한 이 땅의 잔혹한 현실 속의 작은 칼. 날이 되려먼 길을 지나 왔지만 이 밤 마치 나 위한 마지막 슬픈 노래가 끝나듯 바람 소리마저 날 떠나는구나.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릴 젊은 난 날들 같아도 차마 떨쳐버리지 못하고 저 바다 위의 파도처럼 험한 세상 위로 쓰러진 내게 누가 왜 굳이 그리도 먼 길을 택했는가. 물어오는 날에 기억 속에 빛바랜 시간이 될지도 모를 오늘을 떠올리고는 나 대답하리라. 이 땅 위에 답답함이나 애 젊음을 떠밀어 힙합이란 길 위에 데려다 놓았다고 이 과도 길로부터 외면 받고 손가락질 받아도 누군가는 바보처럼 서러워도 걸어야 할 길이 없다고 그래 해야만 했다고 누군가는 눈을 감은 채 걸어야 할 길이 없다고 그래 해야만 했다고.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듣기에? 아마 뭐 비슷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들어봤을 때는 687이 생각보다 앞으로 되게 튀어나와 있고 중음역대가 조금 나와 있고 오히려 저음역대가 조금 빠져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날서 있는 좀 더 공격적인 느낌이었고 이 187 R2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리가 되게 부드럽네요. 소리가 부드럽고 중음역대가 조금 들어가 있고 저음역대 조금 풍부한 느낌? 풍성한 느낌? 그래서 오히려 조금 진공간스럽다? 이런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웜했어요. 저는 사실 진공관 마이크들 표현할 때 웜하다, 따뜻하다, 따스한 소리다 라고 표현하는 거 사실 굉장히 흔하게 쓰긴 하지만 이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 성향이나 그 표현 자체 좋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진 않는데 187 R2는 저는 조금 긍정적 의미로 그 소리 자체가 좋은 느낌으로 좀 다가왔어요. 그리고 고역대가 또 그렇다고 완전히 답답하거나 또 그렇지도 않아요. 고음역대도 나름 깔끔한 소리를 들려줘서 R2가 아닌 기존의 187은 제가 뭐 리뷰를 했을 때 저는 솔직한 말로 별로 사고 싶은 소리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 기억 속에선 너무 좀 답답한 소리로 느껴졌고 너무 빈티지하지 않나 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성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187은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싼 마이크는 아니지만 굳이 구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잘 안 들었는데 187 R2 버전의 경우는 그런 제가 좋아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돼서 어떻게 보면 뭐 보완이라고 해야 될지 그냥 달라진 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흡족스러운 것 같고 얘네가 또 굳이 가격을 올리지 않았어요.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 정도 가격대의 마이크를 찾는다면 기존의 187보다는 당연히 R2를 선택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어떤 결과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앞서 말한 것처럼 숙명적으로 이 687과 비교되는데 사실 뭐 687을 복각했다라고 나오는 마이크는 뭐 제가 다 써본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정말 아이덴티컬한가는 뭐 굉장히 좀 의문이 항상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다른 어떤 별도의 마이크라고 생각했을 때 절대적으로 이 마이크가 괜찮은 마이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그나마 좀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이크 자체의 어떤 소리만 따져본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기보단 괜찮은 선택 일 것 같고 굳이 100만원대까지 돈을 쓰고 싶지 않은 분들이라면 187은 여러 마이크 후보에 하나 이제 끼워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마이크는 되는 것 같고 또 오히려 좀 더 올라운드 성향인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남자, 특별히 여자 막 이렇게 가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받았고 제가 뭐 이전에도 언급했었는지 모르겠는데 687은 제가 녹음실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녹음봤는데 687은 여자 목소리는 정말 별로 안 어울려요. 여자분들 목소리는 거의 60-70% 이상은 안 어울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마이크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187은 그것보다는 좀 더 범용적일 것 같아요. 사운드가 물론 제가 이 187을 아직 뭐 수십 명, 수백 명의 소리를 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사용해본 기간에 다른 사람들 녹음을 받아봤을 때 좀 더 범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뭐 사족이지만 웜오디오사의 그런 홈페이지 내용이나 또 설명서 같은 것들을 보면 얘네들이 이 제품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너무 장황하지 않게 굉장히 잘 적어놓고 어떤 부품들을 사용했고 그걸 왜 사용했고 이런 내용들이 나름 되게 컴팩트하게 밝히고 있는 점이 사실 저는 굉장히 좋다고 느꼈어요. 웜오디오라는 회사가 진짜 그냥 싼값에 막 대충 막 후려치고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얘네들 나름의 어떤 뭐 굳이 말하면 철학? 이런 것들을 갖고 제품들을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아무튼 이 웜오디오라는 회사 자체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장비들도 항상 뭐 그 가격대에서는 그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앞으로도 좀 관심이 많이 가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많은 분들한테 참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